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는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나한테 그랬을까를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이 세 번 생각을 하고 나면은 제일 최고의 심리학이에요, 사실. 그 후원사 유치 작은 거라도 1등을 해봐라. 힘들더라도 하면 된다. 진짜 뭐 여느 그 자기개발 영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회사를 키우고 싶냐 물었을 때 네, 아, 나 기억 안 난다 근데 나는 국내 시장 다 줘도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상했는데 소름 돋았어. 상상만 했는데 아, 영업 최고봉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 영업하는 사람의 제1순위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멘탈, 강철 멘탈. 근데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감탄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게 저는 제가 뭐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는 해요. 느껴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우리는 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로 일단 첫 번째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쳤으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이 첫 번째 되고 근데 전 항상 세 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나 입장의 생각은 바로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나한테 그랬을까를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관점의 전환을 한다. 그리고 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다 생각으로 네. 이 세 번 생각을 하고 나면은 특별히 뭐 서운할 일도 없고 내가 슬플 일이나 힘들 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너 입장에서 한 번, 3자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관점을 전환을 하고 나면 이제 뭐 내가 멘탈이 부서질 일이 없다. 그렇죠.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죠. 그런 일을 하기에는. 그게 어렵죠. 아, 이게 상대방, 이 관점의 전환이 사실 그 제일 최고의 심리학이에요, 사실. 심리학 중에 아주 높은 수준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그 관점의 전환인데, 역시, 아, 영업 최고봉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우리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아니, 누가 제일 최고 멘탈이라 생각하죠. 그지? 아, 그러니까. 여기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진짜. 멘탈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김영호 과장님이 사실 네오테크에 오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객관적으로도. 우리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서 봤을 때도 네오테크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김영호 과장 영입 잘했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나름 뿌듯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좀 더 선의의 경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라이버 분들을 이제 자동차가 좋아해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됐지만, 운전을 내 평생의 어떤 과업으로 못 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 그냥 막, 영업만 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혹은 막 설계만 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라 자동차를 좋아하는 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그 시너지 효과를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2의 김영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의 비법이었나? 뭐였죠? 그 후원사 유치의 그게 수요가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제2의 김영호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우선 제2의 김영호는 되게 좀 아름답지 않은 문구인 것 같고.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열정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엄청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상대적으로 나름 게으른 편이고, 상대적으로 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뭘 하는 것보다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시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로 보는 게 그러니까 뭐든지 비슷한 맥락에 두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1등을 해봐라.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 봐라. 낮은 산이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나눠서 하면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전력질주 하고 나면 나름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뿌듯하게. 그쵸. 그러면 그 성취감을 자주 맛본 사람은 1km를 전력질주 하라 해도 하게 돼요. 네. 하면 더 만족감이 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작은 거라도 자꾸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 큰 것도 더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고 네네네.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아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엄청난 만족감이 기다리니까 이걸 기다리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 직전에서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서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15년 전 아디다스 슬로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진짜 뭐 여느 그 자기개발 영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뭐 사실 책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실 모든 제가 거의 자기개발 충이거든요. 제가 자기개발을 거의 뭐 분석하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첫째 일단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은 그냥 나를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겸손이 생기거든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겸손이라는 거를 진실되게 부릴 수 있어요. 겸손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실천을 해라. 너무 큰 원대한 목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작은 실천부터 하다 보면 큰 실천의 그 달콤함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실천을 해라.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그 자기개발 컨텐츠를 찾아 헤매도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김양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회생 그냥 인생 잘 살고 싶으면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네, 성공하고 싶으면 바르게 이렇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으면 네, 네. 아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 회사에 와서도 좀 잘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우리 회사도 좀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최종 목표 그런 게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그렇죠 있죠. 이게 또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아 1년 전으로? 네. 앞으로 얘기인데 돌아가야 돼요? 네. 아 그때 그 집 앞에서 저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저 일하고 싶다고 네. 이야기 할 때 네. 그때 내가 다른 이야기 다 끝나고 그때 심지어 그 장인 아버님 생신 네. 날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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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급하게 가야 될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만 딱 더 물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회사를 키우고 싶냐 물었을 때 네. 아, 나 기억 안 난다 근데 그때 뭐라 대답했는지 내가 딱 물었는데 되게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한국을 넘어서 세계 클래스 되고 싶습니다. 아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죠. 네. 그걸 듣고 저는 아 이거 정말 해야겠다 그 느낌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저는 어쨌든 되게 뭐 엘리트 코스로 밟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뭔가 성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국 시장을 넘어서 정말 세계 상위 클래스로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확실히 그런 욕심이 있었고 제가 왜 그 사실 김 과장님이 저한테 준 조건이 제가 지금 생각나요. 이제 쉬 주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주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최상위 걸 골랐잖아요. 네. 이거 그냥 합시다. 네. 조정 없이 합시다. 이렇게 할 테니까 누가 여기에 맞을까요? 추천해줘요.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망설임 없이 한 이유가 그 마지막 질문이랑 관련이 있는데 저는 국내 시장 다 줘도 상관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이 이 시장에서 나는 뭘 먹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다 키워서 누굴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빨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보고 싶었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밟아온 이 길을 계속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은 나는 세계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 다 줘요였죠 거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해요라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목표 저의 목표는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목표가 세계 최고 뭐 세계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라면 대표의 목표도 월드 클래스여야 되고 그쵸. 연구소의 목표도 월드 클래스여야 되고 가공을 하는 직원의 목표도 우리는 세계 최고여야 된다라는 목표가 모두 다 같아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저희 회사는 되게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 만에 많이 그래도 그쵸.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기대치보다 네. 되게 빨리.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정말 저희가 외국에서도 네오테크 하면은 기술적으로, 품질적으로, 서비스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회사가 됐을 때 이제 그때 되면 저는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되면 만약에 뭐 이 대표님과 아니 뭐 다른 저희 직원들과 뭐 생산 직원들과 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도전을 했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이걸 해냈다. 에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상했는데 소름 돋았어. 상상만 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어떤 그 어떤 회사에 가서도 제가 이 회사를 이렇게 월드클래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네오테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 원동력 그리고 저희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더 잘해야 되는 이유 예, 그게 정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는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뭐 회사가 얼마나 행복할까도 네네.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해 회사가 행복하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네. 행복할까? 그때 와서 우리 뭐 설계라는 엔지니어가 얼마나 행복할까? 뭐 경영을 한 경영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키워준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뭐 원래 회사를 하시는 지금 전무님은 네. 그때 가서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거를 한 번씩 쭉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원동력이네. 예, 네, 그건 정말 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되게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자 우리 각자가 부모님들에게 뭐 우리보다 선배님들에게 되게 많은 걸 받았고 뭐 회사를 먼저 키우신 먼저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명감이죠. 사명감.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진짜 우리가 잘 그 하겠다는 것도 자신감도 사실 그런 데 있어요. 저는 제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회사는 지금 그냥 단순히 덕업일치만 한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회사가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봐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좀 더 좋은 가치를 앞으로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네오테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신 우리 국내 영업 총괄 김영호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편도 더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